지금 수강을 하니라 제 손은 요만큼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제거를 해보고 나머지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아낸 상태에서 젤은 리페어해서 다시 쓸 거고요. 그리고 케어까지 해주고 오겠습니다. 요거는 수강생님이 실습하고 가셨던 거고요. 나머지는 제거하고 케어하고 베이스까지 발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트 한번 해볼게요. 젤 클리너로 잘 닦아주시고, 오늘의 컨셉은 저희 고객님이 하고 가신 디자인인데 화이트와 실버, 요즘 골드를 조금 많이 쓴 것 같아서 화이트랑 실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에는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그 전에 대리석을 하나 해줄 건데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대리석을 하고 들어갈게요. 요 컬러는 진비 105번입니다. 이거 사용해서 원콧 하고 큐어링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큐어링. 이번에는 실버 색깔의 은박을 사용할 거예요. 원래는 금박 사용하잖아요. 은박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에 반짝임을 줘볼게요. 이렇게 은박을 바르고 큐어링. 이제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하고요. 탑젤 사용해서 마무리 해줄게요. 이제 엄지를 해줄 건데 엄지에다가는 일단 타피블랑에서 나온 요 8번 타피블랑이란다 오로라킨 8번을 원콧을 해줄게요. 이렇게 바르고 큐어링. 이렇게 생긴 스와에다가 줄란 체인을 둘러줄 거예요. 손은 이렇게 엄지에 오로라킨 8번을 원콧 해놓은 상태예요.
파츠가 들어갈 부분에 글루를 발라놓고 파츠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큐어가 돼서 나왔고요. 바로 오버레이용 탑젤 사용해서 오버레이 하면서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그라데이션 브러쉬는 이렇게 생긴 거를 쓰시면 되는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다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요렇게롬 생긴 애들도 이렇게 생긴 애들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투코까지 하고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조금 더 컬러감을 넣어줄 거예요. 이때는 아까 사용했던 프롬더네일 제품이 아니라 조금 더 진한 진비로 할게요. 이건 진비 110번입니다. 끝에 부분만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마무리해주면 돼요. 마지막 3콧을 새끼손가락은 그냥 처음에 사용했던 프롬더네일 제품으로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새끼손가락에는 간단하게 브이컨스톤을 붙여줄 거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테두리 둘러주고 여기 네 번째에는 라인 테이프 한번 해볼게요.
라인 붙일 곳을 잘 닦아주시고요. 여기 있는 요거트 사용해서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는 디자인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지에는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 젤 넉넉하게 발라주시고